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나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복사한 종목들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갑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을 쭉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아마 정지에서 여러분이 보면 전체적으로 다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턴어라운드 종목이 있죠? 턴어라운드 종목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자, 꼭 조심해야 될 것은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턴어라운드 실적 개선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턴어라운드 값이 급등 나간다고 여러분이 막 따라가서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를 왕왕 볼수 있으니까 함부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턴어라운드 했다고 반드시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명심해 둬야 됩니다. 최소한도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면 차라리 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턴어라운드 했다고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고 가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움직이질 않네요. 그러면 얘를 내리고요. 자, 시장은 오늘 한번 투자 집계를 가보니까 오늘은 그 개인들은 팔고요. 개인들은 계속 팔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강력하게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그다음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전환시켜서 상당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죠? 자,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문제냐면, 차트가 완전히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죠. 코스닥 종합이 보면, 지난번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게 떨어지는 찰나에 이걸 쌍바닥이라고 해서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무조건 맹신해서, 그죠? 강력하게 매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 아직도 추세가 전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가라. 천천히. 천천히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유로나트. 자, 추세 전환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60일을 아직 올라탔기 때문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자, 쌍바닥인지 그죠? 아니면 이게 뭐죠? 짝꿍댕이 쌍바닥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 한 60일선이 내려갈 때는 어쨌든 주가는 금방 못 올라가고 횡보랑세를 자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은 너무 급히 강령 천천히 매수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라고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시장이 두려운가요? 시장이 두렵지 않으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강한 종목을 매수해서 한번 종목을 볼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직 반도체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오늘 반등해줬나요?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역시 추세는 아직도 삼성전자가 하락 중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을 보이고 아직 60일을 돌파하지 못해서 어려운 면을 보이고 부품주들도 굉장히 장비주들이나 부품주들도 어렵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종목에서 강하게 올라간 게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강한 것은 빙그레,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리온, 그 다음에 누구죠? 또 오뚜기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죠? 자, 그럼 오늘은 바이오 종목이 대신 쉬는 동안에 누가 나갔냐면 제약주들이 강하게 올라갔죠.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거다 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대웅제약, 저희들이 들고 있는 종목 수익이 뭐 여기서부터 매수했으니까 수익은 상당히 큽니다. 뭐 매도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수익이 대충 124%.
그다음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또 강하게 나간 것이 보령제야, 고혈압 종목이 오늘 강하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삼천당제약도 다시 올라가서 300몇 프로 나 있죠. 아직 매도 사인은 없었습니다. 그죠? 삼천당제약도 강하게 올랐고 삼진제약도 추세 전환하면서 삼진제약이 나갔습니다. 제가 이건 뭐 무료방송에서 수도 없이 알려드렸죠. 2013년 그죠? 목표가 손절가에서 무슨 1월 29일 날 네이버에다 쳐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됐다? 예. 그냥 들고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다 그냥 한 천만 원만 담고 만약에 들고 왔으면 1월 29일 날 사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6만 4천 원 갔을 때 팔았으면 얼마 수익 냈을까요? 엄청났죠. 엄청났습니다. 자그마치 438%. 그럼 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에 1년에 뭐요? 4, 7이? 6년이니까 6, 7이 42. 1년에 70%씩 벌어주는 대박 종목입니다. 근데 목표가 손절가로 해서 돈을 벌었냐? 그 말이면 이 종목을 목표가 손절가로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죠? 좋은 종목이 추세가 뭐 어떻게 되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예. 자, 뭐 주세가 뭐 시장이 나빠서 못 간더니 어떠니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갔다는 거예요. 70%씩 1년에 벌어졌다. 대박입니다. 그죠? 6년에 70%씩 벌었으면 여러분 천만 원 담았으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4,200만 원 얼마죠? 예, 천만 원이면 4,3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런데 팔고사고 다 했죠. 아이고 안 간다, 목표가다, 손절가다, 뭐 이경났다, 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저는 정석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라는 거예요.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꾸준히 하면 대박이 여러분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냥 조금만 조정하면 아프다고 다 팔고 못 들고 가고 또 이경났다고 팔고 그래서 없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무료방송에서도 3천당 제약이 지금까지도 매도 없이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종목을 보면 그죠? 이게 2015년에 여기서 바닥을 길 때 그죠? 2015년인가요? 16년에 이 바닥을 길 때 여기다가 뭘 심었어요? 황금의 씨앗을 계속 심은 거예요. 몇 번 샀어요? 2천만 원 담고 지금 뭐죠? 수백 프로 나 있는데도 그냥 들고 있잖아요. 7번이나 매수시켰어요. 지금도 팔았나요? 아직도 안 팔고 갑니다. 그죠? 1600만 원이 지난번에 2천 몇백만 원 벌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팔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이렇게 해서 황금의 씨앗을 심고 그저 꾸준히 갔으면 큰 수익을 내는데 자꾸 주가 조정한다고 뭐 했다고 빨고 팔고 그래가지고 들고 가지 못해서 손실나고 부실 종목 매수해서 깡통나고 이러는 겁니다. 좋은 종목은 갈 때 더 사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떨어질 때 자꾸 더 사게 되면 손실이 커져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수많은 전문가들 또는 증권사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딱 증권사에서 잘못하는 게 뭐죠? 정시 투자하라 그러는데 떨어지는 종목을 자꾸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익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더 크다. 그죠? 만약에 추세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년 동안 정시 투자했더니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시 투자의 맹점이 뭐냐 하면 주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시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은 첫 번째는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예, 주가가 내가 파는 시점에서 매수했다가 가격이 비싸다 매수했다가 턴어라운드 실적이 개선되면서 나갈 때 자, 꾸준히 매수해서 다시 올라갈 때 또 매수하면 단가가 낮췄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큰 수익을 내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10년 동안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정시 투자했더라도 여러분이 매도 시점 잘못 잡아버리면 한 푼도 못 벌고 손실만 끌어안다가 팔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시 투자는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10년 동안 들고 왔을 때 대박이 나는 이유가 가능하지만 추세가 10년 동안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했다면 여러분은 10년 동안 그야말로 정시 투자에서 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정시 투자를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갔을 때 수익이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하고 제약 종목이 강하게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나간 종목들이 제가 예, 아까 무료 방송에 준 또 SM도 오늘은 뭐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그죠? 또 무료 방송에 주신 파라다이스 얘가 나가니까 또 누가 나가요? 이제는 저는 뭐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사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좋은 일이 뭐니 여기서 다 산 자리예요. 그죠? 산 자리입니다. 금요일날도 또 샀습니다. 왜 살까요?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진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동안에 투자금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무슨 일만 남았죠? 돈을 걷어들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펀더멘털이잖아요. 여러분이 종목을 매수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차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재무정보를 딱 한 번만 보면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이것까지는 보여드리고 투자활동 현금으로 2,900억, 3,900억, 4,990억, 2,074억, 지금 1,493억. 점점 투자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수익 개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럼 내년 4.4분기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또 하나가 중국 관광객이 10월 달에 1,000만 명이 돌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갈 수 있는 업황의 변화를 가져오죠. 역시 그래서 GKR도 오늘 강하게 나갔지요. 강하게 나갔지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하는 그본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펀더멘털과 업황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 필라코리아는 물이 뭐 잘 나가고 있어서 지금 수익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거의 한 100 얼마나 많이 나갔나요? 필라 네, 코리아는 뭐 지금도 아직도 가고 있으니까 이거 영미 때 보면서 지금까지도 들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더 사서 들고 간 게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수익이요? 233%입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얘는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서서히 바닥에서 실적 개선하면서 강하게 나가는 종목이 하나만 더 보면 제가 배당도 상당히 많이 주는 고려 신용정보도 역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료방송에도 준 것이 뭐였냐면 스튜디오 드래곤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실적 개선돼서 강력하게 나간다. 오늘도 역시 지난번에 며칠 조정하더니 강력하게 나갔죠.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 또 공부하기 위해서 템플턴의 왕에 오시겠다면 그것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식을 정석으로 가는 길만 알려드리는 것이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굉장히 참고해서 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가 여러분의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참고삼아 보라는 거지 이걸 보고 무조건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는 절대로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행복한 투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서 홀로서기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또 어려움 당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